오, 배고파. 와, 너무 잘하네. 자, 갈쳐서 먹어. 불도서 먹어요? 응. 이 같은 별 방향으로. 아, 여기 배경이 너무 좋다. 야. 아, 배고파. 어우,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라면 먹을까? 아우, 미치겠다. 라면 먹을까? 면치기 잘한다, 너. 바로 다음 거. 그렇습니다. 그치. 이제 좀. 이거 먹어. 오케이, 다음에 좀 짜파게티도 먹을게요. 짜파게티도 먹을게요. 끊기면 안 되니까. 그려. 와, 이 짜파게티를 한번 먹어볼까 봐요. 네, 어때요? 제가 오늘 한번 10개 먹으려고요. 안돼. 너무 죽겠어요. 조심해. 이제 적응이 되셔가지고. 이제 안 놀라죠. 갑자기? 완전 맛있어. 타임. 간팔? 네, 후끈후끈하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먹는 거 말고 딴 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늘 급사인 것 같아요. 딴 거? 아, 그 일부러 그러면 전략적으로? 네, 이두를 살짝 보여주면서. 오. 아령에다가 숯불을 달아서 아령을 즐기는.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힘을 꽉 주세요. 피치 다 쓰게 되네. 진짜 잘 드신다. 끊기면 안 되니까 딱 라면 나올 때쯤 다시 시키네, 그죠? 흐름이 끊기면 안 되죠. 와. 국물까지 진짜 다 드시네. 우와. 와. 오히려 이게 진짜 맛있다. 안 따르고 그냥 배나무나. 진짜 맛있겠다. 그래도 맛있어요. 고추대요. 배나무라에 올려먹으면 진짜 맛있어. 와, 장난 아니죠. 반죽 신기하고. 아이고. 그냥 맛이네요, 맛이요. 표정. 진짜 신기하다. 아까 와! 야, 저 몇 와! 끝났어. 아니, 또 시킨다고? 와! 네. 와. 그래. 와. 그러면 참치 넣어볼까요, 할머니? 참치? 참치. 참치를 넣든지 골뱅이도 있고, 그런 게 알아서. 아, 여기서 바로. 참치 맛있지. 소포를 하나만 넣읍시다. 네. 와. 아, 쌍알이네. 맛있게 잡세요. 예. 와. 오, 맛있다. 속도가 아예 안 떨어지네. 와. 저도 두 개 끓인 거죠? 네. 복스럽다. 아, 혼자 저놈을 다 먹었니? 오직이야. 직원들도 고통이지, 배고플 텐데. 와. 대박이다. 궁합이 딱 맞아. 이게 물 조금 넣고 이렇게 약간 자박하게 만드니까 훨씬 더 맛있고 이 참치의 맛도 완전 우러났어요. 잘했어. 와, 김치.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건 진짜 맛있다. 볶음면이에요, 거의. 대표님. 네. 지난번에 열 그릇 드셨는데 오늘은 더 드셔야죠. 아, 저기 부추기 누구나 약간. 할머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이고, 사람 믿겠네. 근데 표정은 너무 행복해하고 계셔. 지영님 송봉지 먹는데. 아, 나 그럼 지영 거 볼래. 아, 저 진짜 직원은 못 사는 세력이거든요. 진짜 저렇게 직원들이 저를 막 이렇게 조련하고 합니다. 아, 한 개 더 먹을게. 아. 아까 먹었구나. 저 정도면 나도 먹을 수 있고. 진 갈지, 진. 매운 거, 순한 거 섞어서 먹을게요. 우와. 인간 맛으로. 아유, 배불러서 어쩌려고 그려. 할머니, 어쩌려고 그려. 그러면서 물을 올리고 계셔. 그래. 옛날 식으로 먹어. 아홉 개 드시는 거예요? 우와. 어? 그 표정 이미 배 많이 부른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근데 약간 속도 떨어졌는데? 그래, 아까 먹던 거랑 달라. 이렇게 뭐 괜찮을랑가 보는 거냐? 벌써? 잠시만요, 배터. 속도가 약간 느리셨네요. 그러니까. 찌양은 속도가 안 떨어지잖아. 찌양은 일정하게 먹잖아. 일정하고 표정도 일정해요. 아니요. 형, 지금 일정한 표정 안 보이십니까? 아니, 너무 느린데. 찌양이 저 슈퍼 갔다면 어땠을까? 찌양이 저 슈퍼 갔다면 어땠을까? 물은 거지. 재밌어. 찌양은 저기 뒤에 있는 거 다 먹고 왔을걸요? 먹는 양이 희박 4분의 1이네?
저 진짜 직원은 못 사는 생각이거든요. 아유, 너무 잘 먹네. 아니, 저거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저 뜨거운 건 어떻게, 괜찮아요? 아, 저는 뜨거운 거 잘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뜨거운 거 먹는 푸드파이터 대회 두 번 나갔어요. 두 번 다 우승했어요. 뜨거운 거 먹기 대회에서 뭘 먹었나? 맵고 뜨거운 국물 떡볶이 대회. 아, 매운 것도 잘 먹어요? 그런 대회가 있어요? 네, 매운 것도 잘 먹습니다. 와. 거기서 속도를 냈을 때 그냥 압도적으로 1등. 압도적으로. 요코치님은 라면 최대 몇 개 드세요? 아, 기본적으로 한두 개? 어? 네. 아이, 거짓말하고 있어. 아, 진짜. 대신 저는 딴 걸. 밥을 속으로 먹어. 라면 빨아먹는 걸 좋아해요. 소스로 먹는데, 소스. 소스. 아, 면보다 밥하고. 네, 밥이요. 마늘 새우 좀 올리겠습니다. 트러플 쇼마입니다. 와. 소롱코 준비하겠습니다. 바질 쇼마입니다. 부추수 연구자입니다. 충건입니다. 무떡입니다. 새우 유피말입니다. 창펀 준비하겠습니다. 창펀 마지막으로 총 주문하신 빈점 14가지 다 나왔습니다. 아, 네. 아, 저걸 진짜 다 드신다고요? 형, 많이 드세요. 자,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대화 안 했나요? 맛은 느낀 거지? 우와, 일절 대화가 없네. 와, 근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진짜 맛있겠지만 더 맛있게 먹는다. 아니, 너무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뭘 튀기면 다 맛있네. 약간 남들 회전초밥 먹기 싫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야, 진짜 맛있다. 대화 전혀 없으시네요. 대화 아예 아니에요. 다 먹었어? 우와, 1등이다, 1등. 형 옛날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맨날 고무줄 바지 입고 왔잖아. 오늘 당장 그런 일 안 했어? 야, 그래도 입었잖아. 어느 정도 먹을 때 고무줄을 입어야죠. 고무줄 입어야지. 혹시, 뭐죠? 아, 고무줄 바지. 아. 나 네가 먹은 거 아닌 줄 알았어. 그죠? 창피하니까 고무줄바지 안 입자고 하려고 했는데 통과했잖아. 진짜 세상 미련한 토크네요. 서로 고무줄바지 입고 왔다고 자랑하고. 청바지가 아니었구나. 형님, 우리 빈점 좀 한번 더 해야죠. 더 해야지. 100개 먹었는데 또 한다고요? 네. 대표님. 네. 저희 소롱포 트러플 쇼마이 그리고 바질 쇼마이. 네. 부추 수정 교자. 네. 그리고 날치알 수정 교자, 네? 창펀, 네? 마라 교자, 무떡, 새우 유피마리, 마늘 새우찜, 두찌 갈비찜. 와, 그냥 다시 한번 더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해. 그래. 다시 한번 더. 네, 아니 저희가 전부 다 맛있어서 아, 전부 다 한번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 주방 밥이 오겠는데요? 지금 조현목 수수 제외하고 아까 나간 거 한 번씩 다시. 한 번씩 다시 드신대요. 저 진짜 반응이다. 야, 천장 안 닿나? 좀만 더 먹으면 가겠어. 힘내요. 힘내자. 형, 이제 3차전 시작하시죠. 자, 시작하자. 와, 또? 네? 아니, 밖이랑 아니랑 너무 그림이 그쵸? 달라서. 여기 전쟁터예요. 전쟁과 평화. 예진 씨 온 첫날 웬 날벼락이야. 하나 기준에 오이가 반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기준에 반 개. 인당 반 개. 제법 차다. 창파만 올리겠습니다. 마라구자하고 마늘 새우 좀 준비하겠습니다. 와, 행복한 그림이다. 야, 잠깐만요. 이게 3차전에서 또 시킨 거죠? 아, 또 시킨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먹는 게 되게 경이롭네요. 진짜 상의기가 놀랄 정도예요. 네, 진짜 많이 드시네요. 진짜 많이 먹는 거지. 그렇죠. 말씀하신 나왔다. 진짜네. 볶기하고 당근 파우주고요. 안에는 커스터드 크림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님 우리 그거 안 나왔는데요? 네, 어떤 거 말씀? 그거 이쁘게 만들어주시는 거 셰프님, 셰프님 특선. 식사하고 약간 후식 개념으로 나오는 거라 드시고 나서 준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준비해드릴까요? 네, 한 번.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야, 이 앞에 있는 것부터 먹어. 팔이 너무 아파. 손목 아프겠다. 와, 진짜 커졌을 것 같아요. 형, 보시죠. 네. 이게 제일 좋다. 이 안에 육즙이. 살 만날 때 배부른 표정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맛있다. 과연 오! 와! 배부릅니다. 얼굴 하는데 볼까? 얼굴 하는가요? 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같이 한번 해. 아, 이렇게? 네. 그 세븐님이 만드신 건데. 네. 야. 대박. 우와. 진짜 크다. 역시 이 중국 요리대회 금상 출신 우리 정희선 셰프님. 와, 대박. 자, 우리 정 셰프님이 만들어주신 이게 뭐지? 이름이 공갈. 찹쌀공. 찹쌀공. 찹쌀공 한 번. 강하다, 형. 강해. 와, 재밌어. 이거 머리에 써도 되겠는데요? 머리 한번 써볼까? 써보세요. 헬멧이야. 오. 와. 아. 잘한다. 왜 들어? 설탕이요. 어? 설탕. 아우 되게 맛있다 이거. 와. 이것만 포장해 가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만 따로. 와. 나도 하나 싸갈까? 나도 하나 싸갈까? 그럼 너 싸가자. 아, 하지 마. 하지 마. 왜 말을 안 하시죠? 꼭 나가. 김태우 씨가 눈치가 조금 없나요? 대견이 눈치 없어요. 아. 그러면 40분 동안 또. 한 번에 한 번씩 먹게 돼요. 손님 주문을 지금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저희 우리 하나씩 더 해서 싸가자요. 그럴까? 응. 괜찮으셨어요? 네. 아, 네, 문제 없습니다. 하나고. 와, 등성해. 아, 형. 왜 그러지 마. 흥분해서 그래. 와우. 야, 야 저거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저래? 우와. 야, 진짜 난로 연속 같아. 와, 저, 오, 닿겠다. 와. 쓰러져. 왜 쓰러져? 와. 와. 이렇게 많이 시킨 고객은 없었습니다. 제 기록 세운 거예요? 와. 아니. 와. 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궁금하다. 오늘 전체 메뉴 다 드셔서 식사하신 금액 53만 4천 원입니다. 이야. 종류별로 다 세 판씩 다 드셨고요. 어양완자까지 마라크림 새우 꼬바로 드셨고, 토막당면 우육면 드셨습니다. 아.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와가지고 형 회식 제대로 한번 하시죠. 그래, 한 번. 뭐 제대로 한 게 아니었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